팔보를 바닥으로 찍는 거야. 올려. 쭉 지그시 올려봐. 쭉. 어, 잘하는데? 쭉 올려. 그렇지. 자, 다시 내려봐. 오, 좋았어. 자, 천천히 찍 올려.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오, 지금 좋았어. 오, 좋았. 아, 또 시, 오, 진짜. 요거 경감 딱 정리 요거 좋았어. 느껴져요. 쭉 내려 이제 엘보로 찍어 아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렸다가 찍어 아래로. 강대체 찍을 분명하게 잘 섞이시는 것 같아요. 오케이, 다시 쭉. 그렇지. 그렇죠. 넷째 낙했는데? 넷째 낙해. 고! 홀드. 그렇지. 아,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깨 힘 빼고 하면 안 된다. 계속 등으로 잡아야 돼. 고! 저 지금 진심이야. 지금 진심이야, 저 표정은. 아, 형 나 아픈 것 같아. 고! 아픈 것 같아? 나 아픈 것 같아.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안 시켜. 근데 충분히 힘이 되잖아, 지금. 고! 근데 귀신같이 알아요. 이게 뻥치는 건지. 자, 아프다는 게 그만큼 근육 운동이 되고 있다는 거야. 기쁘게 생각해야 돼. 자, 쭉 안고. 너무 깊이 들어가야 돼. 깊이. 너무 좋았어. 자, 쭉 올려. 쭉. 그렇지. 항상 가동범위 쭉. 아, 시경이 형 잘한다. 하나, 둘, 셋. 자세가 나오는데 형. 하나, 다시. 천천히. 하나, 둘, 셋. 하나. 오, 좋아. 자,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하나, 둘, 셋. 우와, 형. 자, 쭉. 자, 쭉. 경갑. 다시. 어, 우리 시경. 야, 이거 한 10년 쓰이겠는데? 빗자루. 네. 오우, 좋아. 자,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더. 스마트 해줄게, 스마트 해줄게. 길게 해라, 길게, 길게 해줘야 돼. 천천히, 천천히 찍. 홀드, 홀드, 홀드. 오케이. 오, 좋았어. 다시 중간에 안 내려오면 멈춰. 멈춰. 중간에 안 내려 멈춰. 오, 이럴 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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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성시경 씨도 저런 표정이 나올 때가 있구나. 네. 왜냐하면 안 봐줘요. 멈춰. 중간에 안 내려 멈춰. 오, 이럴 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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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럴 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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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 이거 너무 맛있어. 오, 오케이. 아, 저 표현이 너무 웃기다. 그래, 아, 근데 되게 차이지다, 저 표현. 이거를 역시. 봐봐, 10개 했지? 10개 하고 나서 일부러 멈추는 거야. 기다려. 그때 쭉 마지막. 저 표정 봐. 그런 거구나. 그런 거야, 일부러. 과장님 진짜 죄송한데 지금 팔이 이상한 것 같아. 아니야.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니야. 진짜 몸이 이상한 게 이쪽에서 땀이 나. 이쪽에서 땀이 안 나고. 이쪽으로 땀이 나. 자, 엘보가 너무 이거 사이드 까지면 안 돼, 이렇게. 바닥을 찍어야 돼. 딱 이 정도. 어우, 야, 씨. 잘 먹었어? 좋아. 아, 또 좋아한다. 저 진짜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무슨 맛인데, 형, 이건? 글쎄, 약간 뭐, 약간 딸기맛? 딸기맛이래. 자, 들어와. 나 딸기 좋아해. 어, 딸기 좋아해? 약간 딸기맛이야. 바닥에서 그대로 밀어봐. 쭉. 쭉. 잠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지, 할 줄 알잖아, 고! 형, 잘한다. 진짜 죽었어. 어, 얼굴 딸기 되는데. 다시. 하나, 둘, 진짜. 셋, 밀어. 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엘보 아래로. 어, 형, 너무 아파. 밀어. 쭉. 아, 됐다. 어때? 죽겠지? 이 느낌 너 지금 운동 잘 된 거야. 감사합니다, 얘, 빨리. 감사합니다. 오케이. KS. 어깨가 약해. 무조건이야, 이거는. 어깨 안정 재활은 무조건. 찌익. 근데 그치? 진짜 요즘 어깨가 안 좋거든요. 하나, 둘, 셋. 찌익. 좋다, 엘보. 고! 거기서 쭉. 그렇지, 요거야, 요거야. 요 느낌이야. 다시. 찌익, 리듬. 쫙. 어, 네. 리듬이 오고 어, 끝났다. 리듬이 좋아. 고! 바로 태워! 하나 더, 하나만 더 하자. 천천히 내려봐. 세 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끝났다고 했을 때 꼭 두 개를 더. 마지막인데. 됐어, 끝났어, 됐어. 아.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아, 이제 시작이구나. 보통 가슴 운동들 좋아하잖아. 아. 4세트. 4세트는 해야 되는데, 무조건. 횟수 많이 하려고 하지 마. 굿! 많이 하려고 돼. 쭉! 어때? 어, 맛있지? 자, 천천히. 맛있잖아. 그치, 맛있어. 정확하지. 지금까지 먹어본 거랑 달라. 정확하지, 지금까지 먹어본 거랑 달라. 내 표현이 정확하지? 근데 맛있다고 표현하는 건 진짜 그러니까. 너무 특이하다, 네. 그죠? 나 뭔지 알겠어요, 근데. 근데 또 그만큼 김종국 씨는 운동을 즐기는 것 같아.
우와 씨. 이거 뭐야 형? 이거 병 아니야? 봐봐. 위에서 딱 볼들을 이렇게. 어떻게 저게 어떻게 사람 몸 저렇게 되지? 들어와, 치기 들어와. 돌이야 돌. 얘가 접히는 게 더 스트레칭이 더 많이 되면 좋거든. 아 지금 가벼우니까 천천히 찍. 아 다 어디 갔어? 어 얘도 집에 놓고 왔네 이거. 다 없어졌어. 옛날에 진짜 반 됐어요. 오케이. 진짜 반 됐어요. 지금 무릎 다 쑥쑥 스쿼트 못 하니까. 그냥 프리 스쿼트만 해도 좋아져 하체는 집에서. 진짜 안 돼. 하체 많이 해야 돼 나이 들수록. 같은 루틴으로. 자 하나 더 쭉. 오케이. 확실히 자세가 좋으니까 무릎이 부담이 좋아. 걸려요. 시간이 좋아. 다시 앉아봐. 일어날 때 어떻게? 여기서 골반 넣어야 돼. 계속 가져가야 돼. 이거 오케이. 굉장히 안 줄게. 다시. 됐어. 봐봐. 어? 그렇지. 야. 야 이리 와. 네. 여기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운동이라는 건 똑같이 지금 같은 시간을 했지만 시경이 내가 볼 때 80을 벌었고 얘는 이제 50을 벌었어. 더 많은 걸 가져가기 위해서 집중을 그만큼 많이 해야 돼. 이게 비즈니스랑 똑같은 거야, 운동은. 아야, 사업가 나셨어. 나는 진짜 좋았어. 고액가에 하는 기분이. 김정국한테 운동을 배울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아무 때나 와, 아무 때나. 같이 하면 돼. 우리가 먹고 술 먹어. 운동을 이렇게 어느 정도 딱 해놓고 퀄리티 있게 하고 나서 술을 먹으면 좀 죄책감도 확 떨어진단 말이야. 얘 피드 보면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 어쨌든 운동을 이렇게 했으니까. 드디어 가는구나.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 가서 또 퀄리티 있는 음식을 쫙 먹어야지. 거기까지가 운동이 끝난 거니까. 와, 가자.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맞아. 맞았습니다. 저거 명언이다. 먹는 거까지가 운동이라고. 그래, 설거지까지가 요리고 이별까지가 사랑이고. 야, 설레요. 수강하자 설레. 어이구야. 야, 오랜만이야. 어이구야. 우리 지금 처음 왔거든. 알싸하네. 어이구야. 어이구 여기 다이닝이 따로 있어. 와. 어이구야. 여기. 예전 야. 드라마에 나오던 회장님 집이네. 아이고야 예쁘게 사네. 이야 부럽네. 아이고야. 아 재우 씨 지금 들어가자 재우 씨. 뭐 자, 하는 거야? 야 재우 씨가 아직 안 일어나셨어. 아 진짜. 재밌어? 어 화장실 들어갔어. 나가야지. 아 지금 나가야지. 베란다에 매달려 계시는데. 진짜. 떨어지실 것 같은데. 아 지금 어떡하지? 재우 씨 매달려. 야 베란다. 네. 네. 와. 떨어지셨는데요? 떨어졌다. 야 여기 아침 예쁘다. 아침 예쁘다. 야 이거 야 신혼집이면은 진짜 짱이겠는데 여기. 여기 부엌이고요. 어디서부터 봐야 돼? 와, 네가 좀 집 구경을 너무, 시켜줘라 그래. 와 집이 너무 예쁘다. 난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집에 맞다. 푹 빠졌네요. 어이구야 이때 연결돼 있어 이렇게. 오, 야 이게 짱인 거야. 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음식을 이렇게 해주네. 어 애기 키우기 너무 좋다 이제. 야 이거 테이블도 이쁘다. 저거 뭐야 저거 팥빙수야 뭐야? 이거는 저 소세지 만드는 기계. 팥빙수 진짜 뭐 진짜 아, 정말 운동 기구 말고 기구를 잘 몰라. 야 저 팥빙수 기계 좀 그렇지 그렇지 정말 나와야지. 얼음 딱 껴놓고 돌리는 거 올라가 볼까요? 아 2층 아 여기 설레지 여기. 야 이거 봐봐. 어이구야 피아노 봐. 이야 야. 근데 이 공간이 저 지붕이랑 저 피아노랑 너무 구조가 예쁘게 멋있어 이뻐. 여기가 킬포네. 아 이게 진짜 킬포다. 아, 진짜로 이게 최고다. 이거. 이게 나는 아 비만 안 왔으면 딱 나가는데. 어 그러게 여기서 옷장 가고 촥 있어도 테니스장. 어, 아 어, 테라스 좋다. 아, 테라스 너무 예쁘다. 형 형네방 있어 형네방. 어 어떡해. 나 진짜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결혼 전에. 우와. 좋네. 잘 해놨네. 어이구야. 운동하고 왔는데도. 야, 왜 그래? 옷을 운동 기구 보더니 완전 홀릭되셨네. 야, 이거 하나만 있어도 집에서 야, 이거 할 거 다 하지. 매트는 누우라고 있는 거지. 아, 좋다. 야, 잘했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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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좋다. 좋아하는 거 봐. 아, 방금 누워 오셨는데 또 하시는 거야? 아니, 저. 아 진짜. 아... 어머 좋다. 좋아하는 거 봐. 와. 이거 시작하셨어? 와. 아유 또 맛집 오셨네 또. 어머 너무 좋다. 저 형 진심이야. 그러니까 진짜 진심인 오, 게. 오, 야 나 이거 처음 써봤거든. 그지? 얘 괜찮죠? 나 이거 처음 써봤는데 괜찮네. 집에 놔두면 좋네. 집에 놔두면 좋네. 어? 집에 놔두면 헬스장 가서 이 시간 벌잖아. 그렇지. 이거 헬스장 가서 안 해도 되잖아.
징그러, 징그러. 아니, 집에 놔두면. 아, 징그러. 아, 이거 데드리프트까지 다 하고. 어? 고은이한테 약간 미안하지만 나 자꾸 가도 돼? 우리 오늘 취하자. 취하고 진실 게임하자. 어때? 나도 데뷔한 지 되게 오래됐지만 얘도 되게 오래됐잖아요. 되게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동안 만나본 적이 없었던 거야. 그냥 뭐 술 먹고 마주친 적만 있고. 신기해. 웃겨. 왜냐면 그래. 어, 찐똘배기고 쟁이야. 이미지가 얘가 그러지가 않으니까. 아, 그리고 약간 개구도 우리 거야. 어, 있어, 개구가 있어. 잘 받아? 어, 너무 재밌어. 근데 얘는 너무 준비가 다 돼 있지 않냐? 아, 완벽하다. 제우씨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이제 세 분 중에 두 분이 이제 미혼이셔가지고. 고은이가 진짜 오고 싶어 했던 거 알지? 아니, 오래니까. 아? 야, 나는. 야, 제우씨랑 팬 아니야? 아, 너무 팬이죠. 진짜 여자. 들한테 진짜 인기가 많았잖아요. 과거형이네. 네, 옛날 얘기죠. 네, 옛날 얘기죠. 아니에요, 요즘도 인기 많아요. 아니, 그럼 많죠. 맞아. 내 와이프부터 시작해서 그냥 네가 귓속만 하면서 노래 부르는 것 같아. 얘가 요즘도 그렇게 인기 많은데 뭐가 설득하러 다닌다고. 근데 네. 성실은 좋다고 소속해 달라고. 하지마. 아니다. 컷정국. 주위에서 시계 좋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야? 진짜 많았어. 그걸 설득한다고 하나하나 막은 거야. 많이 힘들었다. 생각 바로 해라. 아니, 그럼. 컷정국. 나는 닭갈비나 하고 있고 너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애기 셋이 있고. 너 만나면 되지. 아니야, 좀 늦었다는 생각을 해. 아... 그러니까. 안 늦었어. 그래. 안 늦었어. 그래. 이제 피곤하고 무릎도 안 좋고 아까 얘기했지만 점점 뭔가 고장이 나잖아. 그러니까 맞아. 마음이 급해지는 거야. 아, 맞아, 그럴 수 있지. 옛날에는 뭐 미친 듯이 빠졌다가 나와서 회복하고 다시 하면 되는데 한 번 더 들어가면 이제 못 나오는구나. 맞아, 맞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종국이 형이었어. 난 네 인생에서 제일 부러웠던 게 결혼에 대해서 확신이 생긴 거. 맞아. 그 확신. 뭔지 알겠어. 공감하니 그 말을? 뭔지 알겠어. 나도 어느 순간 처음에 어떻게 만났어? 어떻게 만났어? 걔는 그냥 내가 얘기했는데 그냥 전략적으로 지금 제일 그거는 맞아, 내가 인정해, 맞아. 인정해. 맞아. 맞아. 맘에 딱 들어서? 아니 그냥 그... 근데 저것도 필요한 부분인 거 같은데? 네, 맞죠, 맞죠. 근데 그때 마음이 딱 든 거야. 아, 이 여자여야겠다. 적어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거. 내가 어떻게 돼도 그 고은이한테 되게 충격받았는데 고은이가, 동훈이 오빠가 자기를 막 불꽃처럼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냥 내가 타이밍이 내 타이밍이 온 거야. 그냥 지금은 결혼을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거야. 몇 살이었어? 그때가 33살? 이렇게 마음 먹고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다 살다 보니까 오히려 그 감정이 더 막 좋아지는 거였지. 막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리고 나는 내가 뜨겁다는 걸 증명했어. 난 애가 세 명이야. 아, 그래. 애 셋은 계획한 거야? 아, 셋째는 나는 그... 못 참은 거잖아. 계획이 아니니까 조절이 정확하게 계획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 시기도 내가 딱딱딱딱딱딱. 먹자. 너는 알잖아. 이 사람 재밌는 양반이네. 내가 이거는 여기서 처음 얘기한데 고은이가 넷째 얘기를 한 거야. 궁금하다고. 진짜? 궁금하대. 너무 나도 궁금하긴 하고 근데 그래서 내가 아니야. 궁금할 것 같아. 그거에 대한 행복이 있나 보다. 있어. 그치? 그걸 찾았나 보다. 다 덮어. 그냥 불편한 거 천 가지 되면 천 가지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너 묵지 않았어, 그게? 너 묵지 않았어, 그게? 나는 그 대단하다. 와이프를 위해서 이제는 뭐 진짜 묻고 싶어 정말. 기다리면 되니까. 근데 내가 너 온달에 갖고 턱걸이 기계를 하나 요즘 싸게 팔더라고. 내가 진짜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동원 같은 데 가서 이제 철봉도 하고 땀을 내고 싶은데. 서로 경쟁 좀 됐겠는데요? 경쟁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묘한 이상해졌어요. 아마 동환이도 좀 되게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아, 지금 솜 트레이닝 좀 해야 되는구나. 턱걸이는 야, 이거 턱걸이를 어머 몇 개 할까? 잘하실 것 같은데.
딱 점프해서 올라가야지. 타잔처럼. 야, 너는 그냥 올라가는데. 저한테 낮고 정원이한테 너무 높고. 없어. 다 낮. 없어 보이잖아. 다. 다 안 낮잖아. 하나, 하나, 둘. 아니, 나, 뭐야? 야! 왜? 착 점프할 수 있어. 착 점프할 수 있어. 자. 이렇게. 자. 여기 발받고. 발받침대 있구만. 자. 네, 보여줄게. 10개만 자세적 해봐. 10개? 오우씨. 야, 잘한다. 힘이 남아. 잘하신다. 아이, 뭐 저 정도야. 잘한다. 야. 잘 마셔. 잡아달래. 오케이. 들어갈까, 이제? 난 이 차례. 발 대고 하면 안 돼? 나는 발이 다. 야. 발이 닿으면 어우. 발이 닿는 게 무거운 몸 갖고 하기 힘든데 좀 하더라고요. 오. 시경이가 저기 독일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독일에서 태어났으면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를 잇는 진짜한테 진짜 턱걸이 매했었거든요. 야, 그래 좀 당기네. 이 몸집이 큰 애들이 못 당기는데 이거. 자, 마지막. 또. 깍! 아, 좋아. 아, 둘 다 잘하신다. 좋아, 좋아, 좋아. 몇 개 했어? 11개. 야, 근데 좀 땡긴다, 진짜. 나 17개까지 했었는데. 저는 12개 했습니다, 전날. 아, 니 해병대 턱걸이 그 트레이닝 그 있어요. 27개나 30개까지 하는 게 있어. 그거 따라서 했었거든. 11개. 오. 다 백수 먹으면 안 돼? 아, 운동을 하고 먹어야지. 운동이 마무리 복근. 이게 둘이 있을 때 하는 마법인데. 아니, 이거 하나만 피자 일단. 남자는 핑크니까. 자, 누워볼래? 머리 이쪽으로 하고. 네가 먼저 내가 누워야 돼? 로우. 아, 로우? 어머. 아, 뭐야.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하는 거예요, 원래. 아, 커플 운동. 거인이랑 신화랑 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덩어리가 커가지고 내가 이게 또 쉽지 않을걸? 될려나 모르겠네. 나는 너한테 너무 가볍겠다. 팔을 잡아줘. 이렇게 잡아. 잠깐만. 같이 운동이 되나요? 잠깐만. 아, 원래. 아, 원래 몸이 일자로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일자로 이렇게. 아, 이 술 취한 사람 깨우는 거 같다. 일어나. 집에 가야지. 너 진짜 무거워. 야, 엄청나네. 이렇게. 야, 그냥 하네. 가벼워. 어이구, 어이구. 야. 저거 조금. 야, 잠깐만, 이상하다. 이게 좀 뒤로 가셔야 돼. 잠깐만. 아, 이거 너무 가까이서 과업을 하면서 남자끼리 채취를 맞는 게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되게. 그냥 꿈에 나왔어요, 저. 아, 근데 커플끼리 같이 하면 재밌겠다, 진짜. 맞아요.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나도 한번 다시 한 거 하자, 한 거. 복근하자. 아, 복근. 아, 복근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아, 발 던져주는 거? 어. 잘한다. 다리 잡아? 던져주면 되는 거지? 어. 50개. 오, 50개나 해? 어. 하나, 둘, 넷, 넷, 다섯. 발 냄새 좋나고 지금 여섯. 발 냄새 바로 올라와. 아, 우리 좀. 야, 네가 숫자 세줘야지. 21. 22. 열! 야. 오케이. 자, 간다. 하나, 둘, 셋, 넷. 어, 저렇게 했는데 눈 앞에. 여섯. 친구의 회원부를 보면서 하는 운동은 아닌 것 같은데. 아홉. 아니, 눈 바로 이게. 열. 열 하나. 해설기관 있어. 아, 너무 싫더라고요. 왜 보고 있어? 눈 감으면 되지. 뚫어지게 보면서 하고 있어. 아, 원초적이다, 진짜. 그리고 아이씨. 여덟. 방 웃긴다. 야이씨. 스물. 하나. 뭐야, 이게. 아, 기분은. 네, 여러분, 감기 끼지 않았어요.